그러면 저 잠깐만요. 아주 잠깐만. 그 잠깐만 뭐 이거 박스 좀 하나 교체 좀 해올게요. 아니다, 아직은 괜찮겠다. 응.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이게 생각보다 뜨거워서 그렇지. 이거를 하나 깐 거를 처리를 하고. 자, 그러면요. 2019년 2019 피파 여자 월드컵 프랑스.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데, 자, 24팀이 참가하고요. 개막전은 그 파르크 데 프랑스라고 그 파리에 있는 경기장이 하나 있어요. 그 파르크 데 프랑스가 혹시 거긴가? 그 파리 생제르맹 경기장인가? 아니면 말고. 그리고 결승전은 스타드 드 리옹이라고 해서 그 올림픽 리옹 경기장 있죠? 리옹에서 해요, 결승전은. 자, 그리고 그 남자 성인부 대회가 2019년 지금 코파 아메리카가 브라질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나라가 A매치 대회를 그 A매치 대회를 아시아 팀하고밖에 할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남미 팀의 A매치들은 다 지금 코파 아메리카에 집중이 돼 있고 그 유럽은 지금 아직 네이션스 리그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유럽은 자기네들끼리만 A매치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일단은 그 코파 아메리카를 제가 입중계를 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고요.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이 이번에 여자 월드컵 중계권이 있는데 저 중계를 못 하잖아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번 월드컵 경기장 스타드 드 리옹 준결승전하고 결승전 3경기밖에 안 해요. 리옹에서는 결승전만 하고요. 그 다음에 파르크 데 프랑스 이 파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드 드 니스에 있고요. 그리고 몽펠리에 스타드 드 람모송 그리고 렌에 있는 루아존 파르크 그리고 르하브르에 있는 스타드 오세안 발랑시엔에 있는 스타드 디에노, 그리고 랭수에 있는 스타드 오기스트 드로네, 그리고 그르노블에 있는 스타드 데 알프. 참고로 이 대회 그 유니폼 공개식 때 릴카님이 갔었죠. 그래서 남자 월드컵은 그 성인 월드컵 개최권이 오면 그 1년 전에 컨페더레이션스 개최권이 와요. 그 모의고사로. 모의고사 컨페더레이션스 개최권이 오는데 그 여자분은요. 여자 월드컵을 유치하게 되면 그 앞에 20세 이하 그 여자 월드컵이에요. 이 개최권이 같이 와요. 홍보 더하기 예행 연습의 대회예요. 근데 이제 검토 단계에서 그 브라질이 원래 이제 검토 단계에서 포기를 했는데요. 그 남미 대륙이 여자 월드컵을 처음으로 둘다그 남자 여자 월드컵을 모두 개최해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주인공이 될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2014년 그 3월에 그 검토 단계 있을 때 브라질은요. 지금 남자 월드컵도 제대로 할수 있을지가 좀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결국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브라질은 남자 대회에 집중하기로 하고 그 여자 유치는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2011년 대회에서 우리 우승했네 하니까, 그래서 여자 축구 인기를 한번 좀그 끌어볼까 하면서 검토를 해요. 검토는 했는데,
문제는 2020년에 일본이 올림픽을 하잖아요.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고 2019년에 럭비 월드컵을 개최를 해요. 그래서 그 2019년 대회 유치는 포기를 하게 됐어요. 2023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 유치 의사를 표명을 했다가 그냥 17세 이하 대회, 유럽 대회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유로 대회예요. 그거 하면서 포기를 했고, 폴란드하고 호주는 자기들 내부 검토하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나라들, 의향서를 제출한 나라들 중에서 잉글랜드하고 뉴질랜드하고 남아공이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잉글랜드는 남자부는 축구, 원래 축구 종가잖아. 잉글랜드는 축구 종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부가요. 남자부는 되게 변두리였어요. 남자부는 되게 그런 변두리였는데 여자부요. 그 여자부가 2007년하고 2011년 드디어 출전을 해서 두대 연속 8강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고. 근데 이제 프랑스가 2019년에 대회를 또 유치 신청을 하면서 영국이 잉글랜드가 2014년에 결국 6월부로 유치를 포기하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 뉴질랜드는 항상 OFC에서의 그 절대 강자잖아요. 뉴질랜드 남자부도 OFC에선 절대 강자예요. 하지만 본선에 올라가면 항상 못했거든. 그 OFC는 피파에서의 그 위상도 별로 안 세요. 그래서 유치 포기. 그리고 남아공이 유치 의향서 제출 후에 포기한 이유는요. 남아공은 여태까지 월드컵 본선, 여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프리카는 여자 축구가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공이 2016년 여자 월드컵 개최도 그 포기를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유치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 후보지는 프랑스하고 대한민국이 됐어요. 근데 그 2003년에 대한민국이 첫 출전을 했었고 그때 프랑스도 첫 출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한민국하고 꼴찌 왕중왕전을 겨뤘었고요. 근데 2011년 대회에서 프랑스가 캐나다하고 나이지리아를 이기면서 준결승에 올라간 거야. 그렇고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이 유치 신청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축구 매니아들이 왜 여자 대회를 개최를 하냐 하면서 그 놀랐었어. 근데 대한민국이 2007년에 17세 이하, 2017년에 20세 이하 대회를 개최를 했었어. 이제 메이저급이 월드컵을 노리는 거지. 근데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도 2017년에 개최했고 대회 준비도 뭐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청 마감을 받으니까 대한민국하고 프랑스만 남은 거예요. 각자 자기의 축구협회를 단속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2015년 3월 19일 피파 집행위원회가 투표를 했는데 결국 프랑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 축구 인프라가 너무 차이가 난 거야, 프랑스하고. 왜냐면 대한민국은 여자 축구 팀이 7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등록 선수 1000명. 그리고 프랑스는 등록 선수 10만 명의 2부 리그까지 있어요. 그리고 2017년 20세 이하 남자 대회를 개최한 덕분에 명분이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최종 후보지로 붙었던 두 나라가 본선 조추첨 결과 지금 개막전에서 이따 개막전에서 우리랑 프랑스랑 붙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선 진출팀은요, 일단은 UEFA 유럽 UEFA 소속에서는 개최국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잉글랜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스코틀랜드, 네덜란드가 본선에 올라왔는데, 네덜란드는 유럽 플레이오프로 이겼고요. 그 유럽 플레이오프 스위스하고 경기에서 이겼고, 스코틀랜드는 이번에 본선 첫 진출이에요. 그 다음에 그 AFC 소속으로는 그 중국, 태국, 일본, 호주, 대한민국 이렇게 다섯 팀이 올라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필리핀하고 이제 아시아 최종 예선 그조 3위를 했었는데 필리핀하고 플레이오프를 해서 우리는 이겼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자부 피파 랭킹은 14위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남아공, 카메룬이 나오고요. 남아공이 이번에 본선 첫 출전이에요. 그리고 북중 및 카리브해 지역. 미국, 캐나다, 자메이카가 나오는데 자메이카가 이번에 첫 출전. 자, 그다음에 이제 남미. 남미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가 있고, 이번에 칠레가 본선 첫 출전. 자, 그 다음에 이제 OFC에요. OFC에서는 뉴질랜드 맨날 기본적으로 다 나가죠. 그래가지고 그 AFC 여자 아시안컵은요, 8팀이 나가요. 8팀에서 조 2위까지는 준결승을 나가는데 조 3위가 특이하게 플레이오프를 해요. 조 3위가 플레이오프를 하는 이유는 여자 아시안컵이 여자 월드컵 본선 그 뭐냐 여자 월드컵 예선을 겸해서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 남자부 아시안컵이 그 아시안컵 예선은 그때 하거든요. 월드컵 1차 예선하고 2차 예선이 아시안컵의 1차, 2차 예선이에요. 남자부는. 그리고 아시안컵의 이제 3차 예선. 그 패자부활전이죠. 아시아는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만 진출을 하면 아시안컵은 본선 진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패자부활전으로 24개국을 맞추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조 추첨식을 했고요. 모든 시드를 피파 여자 랭킹 순으로 배정을 했다. 그리고 대륙별 배정 원칙은 있어요. 유럽은 한 조에 두 개국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같은 대륙의 다른 국가들끼리는 한 조에 들어갈 수 없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탑시드 국가는 프랑스는 개최국이었고 개최국은 무조건 1번 시드였고요. 그렇고 1번 시드 당연히 프랑스였고 미국, 독일, 잉글랜드, 캐나다, 호주가 피파 랭킹 순에 의거해서 배정이 됐고 대한민국은 의외로 좋아요. 3번 포트예요. 남자팀은 4번 포트죠. 남자팀은 4포트인데 여자는 3포트예요. 그래서 1포트 뽑고 그 다음에
뭐냐, 1포트 뽑고, 그 다음에 그 3포트 뽑고, 그 다음에 2포트 뽑고, 4포트를 뽑았어요. 그래서 피파랭킹 순위가 비슷비슷한 노르웨이하고 한적을 걸렸네. 나이지리아하고는 할 만해 보고요. 나이지리아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하고 아마 경기가 좀 힘들 거야. 나이지리아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리고 노르웨이 잡아야 되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이키가 유니폼을 엄청나게 14팀을 후원을 해요. 그래서 릴카님이 그 나이키의 그 공개 행사 갔다 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위하고 2위는 무조건 16강에 올라가고 3위는 와일드카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진출하는 거를 노려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최종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는요, 올림픽 축구 본선에서 일단은 유럽 예선에 본선 3장이 걸려 있어요. UEFA 소속 대표팀 중에서 그 이번 월드컵 성적 상위 3팀이 올림픽 축구 유럽팀 자격으로 나가요. 그렇구요. 그리고 이번 때부터 여자 월드컵도 VAR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 이민아 선수 막 펑펑 우는 거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좀 이민아 선수가 좀 그런 한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한 뭐냐, 좀더 우리가 16강 그 이상의 목표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솔직히 16강전은 그때부터는 이제 대진에 따라서 해볼 만하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사실 16강전부터는요, 그냥 모두가 우승 후보예요. 토너먼트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토너먼트에선 솔직히 그 어떻게 상대가 만나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운빨이죠. 토너먼트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시간 뒤에 여자 월드컵 본선인데, 저는 지금 방송 환경이 안 좋아서 중계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여자 월드컵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래서